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비즈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친환경 비전을 담은 새로운 캠페인 작은 실천으로 만드는 변화의 주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환경 보호를 위한 큰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작은 실천과 노력이 더해져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G모빌리티는 어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56.57%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2023년 임금 및 단체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4년 연속 무분규 노사 합의이자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임단협을 마무리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임단협에는 기본급 5만 원 인상과 근로자 본인 퇴각 특별휴가 1일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제 직원들이 부산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동산원을 방문해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물품을 전달하고 안전교육도 함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1사 1허그결연 사회공헌 사업 대상으로 올해 동산원을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국내외 장애계의 교류 및 소통과 장애인의 권익 신장 및 인권 보장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거래 대금 기준 처음으로 글로벌 2위에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CC데이터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업비트의 거래 대금은 6월보다 42.3% 급등한 298억 달러로 집계돼 바이낸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비즈앤이었습니다.